봉화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봉화군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봉화송이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송이양에 반하고 한야구 맛에 빠지다란 주제로 봉화읍 내성천 및 송이산 일원에서 열립니다. 올해로 23회를 맞는 봉화송이축제는 봉화송이와 한야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축제장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. 기간 중 연계 행사로서 제38회 청량문화제 및 제7회 전국 송이 마라톤 대회, 제41회 봉화군민체전, 봉화군 씨름왕 선발대회 등 지역민들의 화합과 관광객들이 송이축제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구경하는 등 풍성한 가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.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송이축제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여 축제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봉화송이라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축제에서 나아가 청량문화제와 연계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최고 문화 관광축제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